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 호곡로에 있는 풍경 다육 도매 농장의 새로운 신상들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봐주세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아기소라입니다. 아기소라 24,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2두짜리 있죠. 이런 아이들 다 2두짜리입니다. 2두짜리가 24,000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이 물이 조금 더 들면서 이렇게 예쁜 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더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차, 이렇게 생겼어요. 와, 오렌지색으로 아주 예쁜 색을 하고 있죠. 자, 사각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요거 좀 봐. 요런 아이예요. 2두짜리가 24,000원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여기 연지곤지. 자, 여기 있는 연지곤지는, 자, 가격이 24,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통통해요. 아이고, 좀 봐. 아주 싱그러움이라고 보여요. 눈에 봐도. 나 싱그럼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요 정도로 통통하고 싱그러워요. 연지곤지 10,000원입니다. 연지곤지. 자, 요렇게 다닥다닥 붙었어요. 여기 있는 이 아이들도 다 연지곤지 10,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와, 요거는 로지 마샤입니다.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자, 로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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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나와요. 로지 마샤는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와, 마블 홍시하고는 요 입장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약간 입장이 조금 기른 것 같아요. 자, 요 아이 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로지 마샤입니다. 자, 저쪽으로 갈게요. 와, 여기에 간추공작. 요 아이는 8만 원입니다. 와, 아주 고급진 창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진짜 예쁘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와이 간추공작 8만 원씩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아주 빨순이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예쁜 색을 유지하고 아주 멋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마블 홍시라는 아이인데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색감이 예쁘고요. 환상의 색감이에요, 진짜. 아우, 이렇게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는 이 아이들. 자, 보기만 해도 이렇게 예뻐요. 자, 9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요 속에 생장점도 이렇게 예쁜 색을 하네요. 요쪽에 있는 요 아이들, 와, 이름이 워아이니 상리엔이라는 아이입니다. 워아이니 상리엔, 가격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 12cm 화분에 꽉차 있어요. 자, 입장이 통통하고요. 너무 예쁜 아이. 자, 가격도 2만 원입니다. 와,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에. 와, 진짜. 이렇게 창 종류들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자, 여기는, 자, 풍경 다육 도매 농장이고요. 전국에 화방하시는 사장님분들 환영합니다. 와, 이 아이는 블루사우러스 6만 원에 올려드려요. 진짜 예쁘죠? 사이즈가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다 6만 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중간 되는 사이즈로 한번 볼게요. 중간 되는 사이즈. 이렇게. 자, 중간 되는 사이즈가 14cm 합니다. 자, 와, 이쪽에 있는 아이들 군생인데, 이렇게 예뻐요. 색감 좀 보세요. 이 아이는 문스톤 군생입니다. 군생인데 가격이 6,000원이래요. 자, 3두군생, 2두군생, 다 3두군생이에요. 자, 이런 아이들은 다 3두군생. 2두군생들은 얼굴이 약간씩 좀 크죠. 와, 이 아이들 군생이라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이거 좀 보세요. 진짜 예쁩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실루엣 가격은 10,000원인데요. 사이즈가 오, 되게 커요. 요 색감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완전 꽃분홍이다, 꽃분홍. 요거. 자, 10,000원짜리 요 실루엣이 사이즈가. 와, 이거 까꾸르네. 이렇게.
진짜 사이즈 좋아요. 요소 생장점에 요 나오는 색감. 어우, 요렇게 예쁜 색을 하고 있네. 요 아이 벨타도나 가격이 4,000원이래요. 와,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데 입장이 이렇게 단단해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가격 4,000원이면 뭐 요거 진짜 저렴하죠. 이쪽에 있는 요 아이들 오늘 신상으로 다 데리고 온 아이들인데 물량이 이렇게 많아요. 요 아이들 다 대품이에요. 자, 이름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아프스 철화라는 아이인데 가격은 5만원이에요. 근데 와, 이렇게 생얼만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철화로 같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와, 여기 생얼하고 여기 철화하고의 이 조화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자, 요쪽에 있는 아이는 철화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이렇게 생얼이 이렇게 핀을 탁 꽂고 요 아이가 포인트예요.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철화만 있는 아이들하고 또 생얼만 있는 애들하고는 또 요게 덜 예쁘죠. 이렇게 섞어져 있는 아이들, 철화하고 요 생얼의 조화로 어우러진 아이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자, 여기는 생얼이 참 많죠. 여기 철화가 이렇게 다 풀려 가지고 이렇게 생얼을 잃었는데 이 아이는 어마어마한 대품이에요. 색감도 예쁘고 요거 좀 봐. 여기 생얼이 이렇게 많아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아메스토로 3만원이에요 아메스토로 요 사이즈 대품이에요. 여기는 3두짜리입니다. 이렇게 탁 붙어 있어요. 얼굴이 3두가.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요 아이는 외도 2두. 자, 요 아이도 2두. 여기 있는 아이는 3두 합니다. 이런 아이들 3만원씩 올려드릴게요. 아메스토로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홍비 만원입니다. 이름도 예뻐요. 홍비. 여기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줏빛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와, 여기 사이즈 이렇게 12cm 하죠. 요 아이가 만원이랍니다. 홍비예요. 그리고 요쪽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파이어필라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3두예요. 자, 2두, 3두 그래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3두. 2두짜리는 여기 얼굴이 조금 크죠. 자, 이 아이들. 자, 이름 다시 보여드릴게요. 파이어필라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카라보니 6,000원입니다. 가격 되게 예쁘죠. 와, 이렇게 생겼어요. 외두짜리도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2두짜리. 자, 요렇게요. 요 아이들 6,000원입니다. 가격 진짜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없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새로 들어온 아이들인데 이름은 콩사라는 아이예요. 근데 가격이 없어요. 와, 요 아이들. 자, 새로 들어온 아이들 신상입니다. 요쪽으로 갈게요. 요 아이는 네드 에보니. 이 아이는 만원이에요. 자, 만원. 하나만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오지. 뽑아보자, 뽑아보자. 아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빨간, 이런 분에 심어져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나와요. 닭그릇이 모자란다고, 닭으로 갈아달라고 이 아이가 뿌리를 딱 여기 구멍으로 내보내네요. 자, 이 아이 사이즈가, 조금 닭그릇이 작은 아이. 레드 에보니 만원씩 올려드릴게요. 요즘 요런 아이들이 리톱스 종류들이 다 꽃이 펴가지고 굉장히 예쁜 꽃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는 미누텀이라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자, 9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요렇게 작은 요 입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꽃을 펴주네요. 진짜 감동입니다. 감동. 레드베치 요 아이는 만원입니다. 자, 만원씩. 어우, 이렇게 예뻐요. 여기 색감 좀 보세요. 와, 귀여워요. 귀여워. 옆으로 갈게요. 요 아이는 홍시 만원입니다. 자, 홍시 만원씩. 자, 요렇게. 와, 오동통해. 오동통. 요렇게 오동통한 아이 이름은 환엽 아도니스.
제팟이래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여기 수입한 다육이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만 들어볼까? 자,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실뿌리 많이 나와 있죠. 자, 사이즈는 이렇게 꽃입니다. 꽃, 핀 같아요. 자가도 이렇게 입장 끝에 이 색감, 아우 너무 예쁘죠. 자, 이 아이 1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수입 쿠스맘이래요. 이름은 에본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은 2만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수입한 아이들. 자, 2만원. 자, 이런 아이들 다 새로 수입한 아이들이에요. 뿌리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시죠? 자, 핑크색으로 아주 뿌리 많이 내렸어요. 요 밑자락에 있는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은 다 하엽으로 져서 떨어질 아이들이니까 요런 아이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한 바퀴에 삥삥 요런 아이들은 다 하엽으로 떨어질 아이들입니다. 여기 생장점만 이상 없으면 이 아이는 아무 이상 없는 아이예요. 여기 몽블랑이 통실통실해요. 이렇게 이 아이 4만원인데 오, 진짜 예뻐요. 요거 좀 입장 끝에 이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렸어. 자, 요 라인 그리는 것도 기술이죠. 화장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근데 요 몽블랑이 요 색감 이렇게 내는 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예쁘게 물이 드네요. 자, 이 아이 4만원씩 올려드릴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11cm. 자, 하는 아이입니다. 4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 황피오목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진짜 사이즈 예쁘죠. 가격도 예쁘죠. 사이즈도 예쁘죠. 와, 생김새도 예쁘죠. 어우, 진짜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 자, 1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여기는 완전 대품이에요. 그 색감이 아주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 와, 이 아이는 시몬 마틸다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6만원인데요.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고 물이 예쁘게 들어서 요 속에 나오는 요 생장점의 색감도 이렇게 예쁜 색을 합니다. 자, 입장에 이렇게 뭐지? 피멍이 이렇게 들었어요. 살짝살짝. 근데 요 아이에 크면서 물드는 게 요 아이 특성상 이렇게 물이 드나 봐요. 자, 여기는 이렇게 저 피멍이 들었죠. 근데 요쪽에 있는 요런 아이들은 조금 피멍이 없어요. 자, 요 아이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큰 대품이에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소인지의 금입니다. 이 아이 8,000원씩 드려요. 와, 여기 색감 이렇게 예뻐요. 여기 요색하고 요색하고 이렇게 틀리죠. 이런 데가 금기가 들어가 있는 이 아이들. 자, 이 아이는 8,000원에 올려드려요. 로즈 킨 금. 이 아이는 10,000원입니다. 여기 아가들 이렇게 물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자,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로즈 킹금 10,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는 가르시아 오리지날. 요 아이 20만원이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좀 봐. 요 속에 생장점. 진짜 너무 예쁘죠? 요거. 어쩜 요렇게 생겼죠? 입장 하나가 이렇게 4cm가 넘어요. 아주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볼게요. 이렇게. 와, 이 사이즈 이게 몇 cm죠? 15cm, 16cm 합니다. 여기는 메비나 금입니다. 6,000원이에요. 여기 색감. 어우, 예쁘게 물들었죠? 자, 요런 아이들 6,000원씩. 아우, 진짜 색감 예쁘다.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든 아이 2두짜리예요. 2두근생짜리 아이. 와, 핑크 스텔라. 핑크 스텔라 아이 10,000원입니다. 요거. 자, 사이즈도 볼게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자, 핑크 스텔라 10,000원씩 올려드려요. 자, 이쪽에는 비바칠레 3,000원이에요. 작아도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자, 2두짜리, 3두짜리 있어요. 칼리스타입니다. 8,000원이에요.
와, 이렇게.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요쪽으로 갈게요. 노마드입니다. 이 아이는 16,000원이에요. 양쪽으로. 자, 2두짜리 있어요. 이런 아이들 16,000원씩. 오브 웨이브. 이 아이는 8,000원입니다. 여기 입장이 이렇게 웨이브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아이 이름은 러브 웨이브인가 봐요. 그쵸? 입장 끝에 이렇게 살짝 외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8,000원씩 올려드려요. 3두짜리, 4두짜리, 그래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레드풀이라고 합니다. 8,000원이에요. 8,000원. 여기 3두짜리 있고요. 여기 2두짜리. 아우, 요 아이 진짜 예쁘죠? 자, 요 아이가 물들면, 조금 물들면 이렇게 생깁니다. 와, 체리로즈 여기 있네요. 이 아이 6,000원이에요. 6,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여기 있는 아이지. 아라베스크 3,000원이래요. 이 아이. 진짜 너무 예쁘다. 오, 여기 꽉차 있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나갔어요. 여기 바트가 꽉차 있었는데, 오, 금세 이 아이가 이렇게 나갔어요. 자, 2두짜리도 있고 외두짜리도 있어요. 이 아이들 3,000원씩 올려드릴게요. 라즈아가이입니다. 이 아이. 자, 3두짜리.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6,000원이래요. 가격 진짜 저렴하고 예쁘죠? 라즈아가이입니다. 와, 요쪽에 멕시코 야생 마리아. 이 아이들 많이 입고 됐어요. 자, 이 아이의 가격은 12,000원인데요.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 가격이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통통하게 생겼어요. 입장 끝에 여기 색감, 요 생장점에 나오는 요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들 가격 12,000원이면 와, 진짜 가격 최고예요. 자, 이렇게 12,000원이고요. 여기는 제이드 글로우 유아이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가격이 14,000원이에요. 이렇게 2두짜리, 여기는 3두짜리 있어요. 자, 여기도 3두짜리 있고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뽀얗게 분홀 입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제이드 글로우 신상 1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문스톤이에요. 문스톤. 아우, 진짜 예쁘다. 가격이 10,000원이래요. 이렇게 총총하게 생겼어요. 지금 봐. 요 손톱구 좀 보세요. 속에 나오는 생장점, 요 속에서 나오는 요 아가들도 요렇게 예쁜 색으로 나오네. 와, 요게 있는 아이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인데 진짜 초록초록하고 너무 예뻐요. 아주 싱그럽게 생겼어요. 자, 옆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12cm 사각 코토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어우, 너무 싱그럽게 생긴 아이. 자, 가격 찾아가겠습니다. 요 아이 아이스 에보니 환엽이래요. 가격은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 기름 발라놓은 아이 같아요. 아주 매끼매끼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아가도 달고 있네요. 아, 이 아이.